차 안에서 못 푸는데 진짜 시끄러워. 진짜 뭐랄까 딱 다구름 소리 같아서 듣기 싫다. 대현 씨 불만 잘 들으셨죠? 네. 저희가 잔잔한 음악 깔아드립니다. 진중한 변명의 말씀 시작해 주세요. 네, 일단은 그렇게 제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느껴졌다면은 사과를 드리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꼭 거슬리지 않도록 조용조용히 목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 변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변명 시간인데. 아, 이거는 제가 스스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아니, 어떻게 목을 푸시는지 궁금합니다. 좀 한번 보여주시죠. 아! 이런 식으로. 맞을래? 본인이 사과를 할 만하네요. 네. 근데 사실, BAP의 목소리라고 해도 될 만큼 우리 대형군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네. 자, 계속 이어서 다음 불만입니다. 김찬 씨. 왜 그러셨어요? 멤버 중 누군가가 김찬 씨에게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나다. 또 물귀신 작전이 예사롭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발음할 필요 없고 깊은 반성 시작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좀 티 좀 덜 내고. 네. 미안해요 멤버들. 열심히 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 아니야? 알려고 하지 마. 죄송합니다. 자, 좋습니다. 근데 다들 변명을 하지 않고 죄송하단 말씀만 드려서. 네. 별로 재미가 없어서 여러분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불만 다 발표하겠습니다. 예. 아, 우리 젤로 씨도 두 표를 받았어요, 사실. 아까 네. 젤로 씨에게도 얘기했잖아요. 젤로 씨. 네.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시는 거예요? 본인도 느끼세요? 네. 근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아, 알면서 그랬던 거군요. 대현 씨군요? 네? 아, 예. 아니고요. 예.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네. 아니에요. 우리, 젤로 씨에게 한 분이 더 불만을 얘기했는데, 네. 누군진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누군진 절대 얘기 안 할게요. 아마, 예, 모를 거예요. 제 이불을 덮어요. 침대에서 떨어진 이불을 가져가요. 아, 이건 변명할 거예요. 예, 변명해. 이건 변명해줘요. 자, 이건 변명 들어볼게요. 이게 제가 가끔씩 땅에서 자는 잘 때가 있어요. 아, 땅에서요? 네. 보통 바닥이라고 하지 않나요? 땅에서. 아, 지금 어려가지고. 바닥에서 자는 게 있는데, 그때는 바닥에 이불이 깔려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누군지 너무 감사하다 하고 딱 있는데, 자고 일어나면, 너 때문에 나 또 이렇게 이불 왜 항상 가져가냐고. 감기 걸릴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냥 땅에 깔려있어가지고, 그냥 이불. 그렇죠. 그 버린 거 가져간 건데, 뭐 뺏어간 것도 아니고. 네. 김찬 씨, 변명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숙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6인 6침대거든요. 아, 6인 6침대예요? 아니요, 2층 침대가 3개인 거죠. 아. 그러면 6개의 이불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한 친구가 이불이 없다면 찾아주는 게 멤버 아닌가요? 예? 아닌가요? 전 모르겠는데요. 아. 그러니까 굳이 이불이 하나 남는 거를 알면서도 그렇죠. 그냥 깔고 잤다. 네. 본인의 이불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본인 이불은 덮고 남의 이불 깔고 이러고 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요. 아하. 예, 젤로 씨. 저 그냥 아 죄송합니다. 아니, 얘기해 보세요. 예. 그냥 땅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땅에 있는 것만. 아, 그 나는 그냥 있는 걸 덮었다. 네. 김찬 씨는 왜 안 찾아줬냐? 그건 숙소 가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누가 이겼는지 꼭 저희 방송에서 얘기해 주시고요.